꽃님들 반갑습니다. 유럽 직수입 저먼 아리스와 시베리카 아리스 팔고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예쁜 종류들이 네덜란드 직수입했어요. 그리고 밝은 묘이고요. 이렇게 촉이 한두 촉 있습니다. 한국에 8,000원이고 택배비는 4,000원이고요. 주문 전화는 010-7645-9876 이렇게 주문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주문서 쓰는 양식은요, 성함, 전화번호, 주소, 주문 품목, 아이리스 1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입금 자명 꼭 써주셔야지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이름, 성함 쓰실 때 띄어쓰기 하시면 검색이 잘안 돼요. 붙여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리기 왕성하고요. 전국 노지 월등 가능해요. 그리고 노지에 심을 때는 한 40에서 50cm 정도 간격 띄어서 심어주시고요. 물받침이 좋게 두둑을 올려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번식은 9월에서 10월경에 포기 나누게 해주시면 되고요. 추위에 매우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자, 1번 매드 햇입니다. 요거는 스피리카 종이라고, 요거는 물기가 많아도 또 조금 물속에서도 잘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2번 파프리카 씨도 그렇고요. 시베리카 종은 물기가 좀 있어도 잘 사는 아이들이니까 그거 유념 마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 좀 질다 그러면. 자, 체리 핑크는 다 매진이 됐네요. 요건 매진됐습니다. 주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 제리 머피입니다. 제리 머피.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피어있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꽃은 다 이쁜 것 같아요. 자, 14번, 요것도 시베리카입니다. 미스 포튼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게 벌을 유인하려고 저렇게, 무늬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진저드 위스터입니다. 진저드 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모니카라고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피나콜입니다. 피나콜. 상큼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자, 6번 루나 루파이어입니다. 루나 루파이어. 굉장히 고급지죠? 6번 루나 루파이어. 이것도 거의 떨어져 갑니다. 자, 7번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7번 블루 사파이어. 보기보다 색깔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청초하죠? 7번 블루 사파이어. 6, 8번 골드 머핀입니다. 요런 것들은 저머니카는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습지면 안 돼요. 자, 9번 스프링 타임 마돈나입니다. 스프링 타임 마돈나입니다. 9번도 많지는 않아요. 자, 10번은 매진이 되었습니다. 슈르탄 팔라스 빨간색인데 매진되어서 요건 주문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수산 볼리스입니다. 수산 볼리스. 색깔이 아름답죠? 모든 색이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13번 센탁입니다. 13번 센탁. 13번 센탁. 이것도 은근히 이뻐요. 자, 요거는 황제의 꽃, 그 프리텔리아라 그러는데 왕패모라고도 해요. 매진이 되었습니다. 루브라 매진되었고요. 자, 노랑 루테아도 거의 매진되어 가니까 주문 몇분못 받을 것 같아요. 자, 주문서 쓰는 방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모종 묶음 배송 이렇게 써주세요. 6개를 5종 값으로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거의 다 매진되었기 때문에 있는 품목 예쁜데 안 가져가신 품목 제가 묶어봤습니다. 1. 아네모네 핑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버진 위드 화이트 엣지입니다. 어버진 위드 화이트 엣지입니다. 저번에 한 거랑 좀 틀려요. 자, 3번 핑크 피코트입니다. 요것도 색깔이 아주 은은하고 예쁘죠? 자, 핑크 피코트입니다. 묶음 배송이에요. 4번 옐로우입니다. 4번 옐로우. 색깔을 요것저것 섞었어요. 똑같이 겹치지 않게. 자, 4번 옐로우입니다. 5번 아네모네 브레드 스팟, 레드 스팟입니다. 아네모네 레드 스팟. 이렇게 다섯 가지는 똑같고요. 한 가지는 제가 랜덤으로 보낼 거예요. 요 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 몇달 전에 찍은 모종 사진들인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자, 음지 습지를 좋아하는 야생화 모종이고요. 묶음 배송 4만 원입니다. 다섯 개 값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4만 원 받죠? 자, 이렇게 예쁜 것들인데, 자,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종은 같은데 색깔이 약간씩 틀려요. 자, 플레모니엄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베르제니아. 베르제니아. 굉장히 예뻐요, 꽃이. 아, 이게 설화 종류인지 잘 모르겠네요. 베르제니아 저는 영문으로 많이 써서. 그 다음에 보르네라입니다. 보르네라 너무 예쁘죠? 저는 어저께 심었는데 지프로 덮어줬습니다. 보르네라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요. 아, 요거는 덴타타 공치입니다. 식용보다는 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늘에 피어 있으면 노란색으로 너무 예쁠 것 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알케밀라인데 물 주다 보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물이 탱글탱글 굴러다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주 유리구슬 같이 탱글탱글 굴러다니고 이거 다섯 개를 네개 값으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집 화단에 이렇게 사랑초들이 너무 많이 피었어요. 꽃님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용기 가득, 사랑 가득 하루 보내세요. 하나님은 꽃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